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 가치관? 잘 맞는 거? 개소리하는 거 아니고? 그럼 못생기면 소개팅 못해요? 저는 솔직히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기관리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방도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관리를 하고 있구나, 뭐 다른 뭐 공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경을 안 쓰나?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뭔가 성숙하게 생기실 것 같은 느낌? 이쁘시고 좀 약간 귀티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러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못할 것 같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론이 봤을 때는 잘생겼다 예쁘다를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얼굴만 보고 와 잘생겼다 뭐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사람의 성향이랑 그런 게 저랑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격이 너무 잘 맞는데 얼굴 송강호 vs 얼굴이 송강인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송강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만져봤을 때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목이죠? 네. 최고는 아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담하실 것 같은데 안대만 쓰고는 모르겠어서 혹시 얼굴 만져봐도 될까요? 두 번째 분은 뭔가 먼저 어깨가 되게 뭔가 좀 작으시고 코도 만져도 돼요? 만져. 아담하실 것 같은 체형이신 것 같고, 뭔가 이분이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속 그분이신 것 같아요. 3호분은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실수 손이 되게 찰. 찰시다. 귀걸이 안 하셨네.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단정하고 청순한 스타일. 머리 되게 기시네요. 뭔가 화장도 진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 저는 외모 관리를 위해서 눈썹 문신이랑 이제 풀페이스 왁싱 이런 거라든지 아니 이제 주기적으로 피부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성형수술을 30회 정도 했습니다. 30회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 가치관 잘 맞는 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딱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럼 못생기면 소개팅 못해요? 첫인상 못생기다기보다는 첫인상이 안 좋게 느껴지면 못하겠죠. 제 취향이 아니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메모적으로. 네네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키가 가는. 제가 되게 유교걸이라서 유교걸 불가능해요. 아 유교보인가요? 완전 유교보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진짜 외모로만 봤을 때는 완전 그 유교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이제 물란하다는 말씀? 그게 아니라 세 분 다 자 매치가 잘 됐어요. 2번?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죠 뭐. 뭔가 딱 생각했을 때 단아하신 분이었어요. 옷 입으신 것도 좀 단정하시고 그래서. 아, 혹시 지금 제 얼굴 보이진 않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제 얼굴 빼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건데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죠?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땡땡땡입니다. 바디빌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계열이에요. 트레이너? 맞아요. 저 평상시에 땡땡땡 닮았다고 듣는데 세 글자거든요? 맞춰보세요. 보영? 땡. 동물? 세 글자 생각나는 게 좀 웃긴 것밖에 없네요. 고양이? 강아지. 왜 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강아지 소리를 잘 내거든요. 강아지같이, 개같이. 개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둘 다 잘하나 봐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 저
저는 집 앞에 짱남이 왔을 때 땡땡땡만큼은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피부는 좋으실 것 같아서 뭐가 딱히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누군가 만나자 연락이 와요. 아 근데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샵에서 그냥 머리 감고 메이크업 받고 주변 가서 옷 사입고 네 그렇게 만나러 가는 편입니다. 네. 풀착장하고 가시네요. 저는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오면 땡땡으로 매력 어필을 합니다. 포징? 포징? 그냥 정답 알려드리죠. 주사. 주사? 네. 주사? 네. 주사요, 주사. 그 술 먹고 하는 네네네네, 주사요? 네네네, 그 주사요. 네, 맞아요. 그게 매력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귀엽게 하면 다들 되게 귀엽게 받아들이던데요? 저는 성격이에요. 성격? 네. 성격이 매력 어필이 될 수가 있나요? 처음 만남에?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는 그래도 성격보다는 뭔가 인상, 외모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외형적으로 뛰어나면 어? 하고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지만 만약에 소개팅 같은 거 나갔는데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처음 딱 봤을 때는 얼굴을 보거나 외형적인 걸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저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땡땡땡땡이 콤플렉스입니다. 자기 만족. 어디 특정 부위가 아니에요. 제가 왜 성형을 30번을 했겠어요? 성형 중독? 저는 외모 전체가 콤플렉스입니다. 아, 전체? 네. 본인이 콤플렉스라고 하면 콤플렉스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그런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부 다 이제 트레이너기도 하고 자기관리 꾸준히 하는 모습도 그렇기도 하고 뭐 이분은 약간 이 정도이신데 자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배워나가는 중이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외모지상주의적으로 들리긴 한데 혹시 저 탈락시키는 거 후회 안 하세요? 마음에 안 좋아요. 저를 선택 안 하신 이유는? 제가 단발을 진짜 싫어해서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별로 이제 그리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결국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네요. 그럴 수 있죠. 쌍꺼풀 있네요. 이번님이 뭔가 좀 귀염귀염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예상 밖이었어요. 너무 이쁘신데 탈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혼 없어요. 집 빨리 보내드리려고. 너무 밝아. 벗을게요. 어때요? 벗었는데 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전 좋아하진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저 마스크 벗은 게 낫다라는 말을 더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화장을 제가 원래 안 하고 다녀서 생활일 때 마스크 쓰고 다니면 더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게. 그럼 마스크를 벗었을 때 훨씬 더 이쁘신 거예요? 이쁘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조화가. 조화가. 혹시 제가 이제 선글라스 벗었는데 이미지가 좀 그래도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잖아요. 마스크까지 벗으면 마귀꾼일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스크 썼을 때 번호를 더 많이 따였던 것 같아요. 벗었을 때가 더 많이 따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마스크 썼을 때 번호 따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면 됐네.
트레이닝 하면서 번호 따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사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또 막 대놓고 번호 알려주세요. 원래 헬스장 문화 자체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이목구비 중에서 왜 마스크 꼈을 때가 더 안 예쁘다고 생각되는지. 근데 저는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눈만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되게 편하게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뭔가 손해보는 느낌? 마스크 끼면? 그러면 외형적인 거가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진짜 너무 완벽한 이상형인데 약간 진짜 구제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이야. 진짜 예의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성격인데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 정반대인데 성격이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쁜 사람을 선택하지. 저는 근데 말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엄청 잘생기고 이쁘더라도 하는 행동이 너무 좀 그러거나 말을 험하게 하거나 그럼 점점 못생겨져 보여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처음에는 물론 혹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눈에 갈 수 있겠는데, 이제 두 명 다 만나 왔을 때는 호감 가는 건 이쪽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약간 깔미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지는. 아, 아무리 예뻐도 극복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게 완벽히 내가 원하는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전 솔직히 외형적인 부분이 성격이랑 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좀 착하고 좀 밝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좀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반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다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그렇게 마음먹고 그냥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관리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모습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조금 달라지죠. 맞아요, 마음가짐. 3번님이 좀 안 궁금해졌어요. 아니 저 주사 보고 싶다고 아까 그러셔가지고, 근데 합격 주실 줄 알았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외모는 정말 네네. 제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네네. 뭔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맞아가지고.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3번이지만 외모보다는 아무래도 성격이랑 얼마나 잘 맞는,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을 벗겠습니다. 되게 많이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떨어뜨리셨잖아요, 뭐. 저한테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왔어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얼굴만 봐서는 뭔가 딱 그냥 남한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상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똑같게 다 생겼으니까 그럴 수. 네, 똑같은 한국인인데 뭐. 맞아. 아, 저희 같이 술 못 먹나요, 그러면? 아마도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진짜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나라 씨가 될 줄. 아, 3번이요? 네. 무조건 처음부터 아 오빠 나라씨가 될 거구나,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뽑아서 무료 PT 때 그럴 것 같았어요. 내가 무료 PT를 받으려고 하시구나. 사진 속의 여자가 혹시 저일 것 같나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3번이죠. 마스크 이제 벗으세요. 실망 안 하실 거예요? 네. 우와, 제가 생각했던 이미는 똑같아요. 어, 정말요? 네. 오. 답답하니까 이것도 벗고 있을게요. 오, 신기하다. 뭔가 그냥 얼굴 만져봤을 때부터.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볼륨 있고 이제 입술 조금 두꺼우시고 코 이렇게 매끄럽고 싶고.
원래는 제가 3번을 뽑으려 했어요. 원래 3, 근데 3호를 뽑으려 했는데 솔직히 저희 둘이 그냥 2번, 3번보다는 얘기도 저 잘 통하고 더 많이 웃고 뭔가 가치관도 맞는 것 같고 무릎 PT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가치관 좀 잘 맞고 좀 같이 있을 때 좀 웃는 그런 게 좀 좋아서 네, 또 취미도 비슷하면 더 좋잖아요. 알겠어요. 무릎 PT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끝나고 오늘 덤벼달 갈까요? 나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요? 네. 갈까요? 네, 가죠. 오케이.